That's what it's all about. 안녕하세요. 3개월째 연애 중인 여자입니다. 요즘 들어 남자친구의 행동에 신경 쓰입니다. 바빠서 핸드폰을 잠시 못 보면 카톡이 수십 개씩 와 있고 조금이라도 전화를 늦게 받으면 왜 이렇게 늦게 받아? 뭐했어? 라며 큰 소리를 냅니다. 데이트하려고 만나면 보자마자 너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? 바지로 갈아입고 나와 라고 화를 내서 옷 갈아입고 나온 적도 있고요. 가끔 기분이 상하면 저에게 너 남자였으면 나한테 맞았어 라며 장난식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. 며칠 전엔 말도 없이 제 핸드폰을 보고 있길래 왜 맘대로 핸드폰을 보고 있냐 기분 나쁘다고 했더니 뭐 찔리는 거 있냐며 핸드폰을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더라고요. 너무 놀라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했더니 집에 찾아와 울며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다른 남자한테 널 뺏길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나는 너랑 헤어지면 죽을지도 몰라 하더라고요. 얘한테는 제가 전부인 것도 알고 평소에는 다정하고 좋은 남자친구인데 가끔 보이는 독단적인 모습들이 좀 무섭습니다. 독단? 존보이는? 이런 남자친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. 자기 걸 던진 건가? 여자친구 거를 뺏어다 던졌다는 그 보다가. 미친놈이네. 이거는 욕을 먹어도 싸, 진짜. 나는 이런 비슷한 남자를 만났는데 대학교 다니면은 그 통학버스 있잖아, 통학버스. 통학버스에서 남자 소리만 났다면 옆에 새끼 누구야 이러는 거야. 여기 막 심장이 막 압이 올라와서 미칠 정도로 막 날 쬐는 거야. 그런데도 난 그걸 다 받아줬다? 나 심지어 얘 때문에 OT, MT 다 못 갔어. 나 400일 때 과 회식이 있었는데 다들 같이 가자는 거야. 과 남자 동기한테 얘기를 했어. 오늘 400일인데 얘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러 가기가 무섭다. 그 남자애가 얘기하기를 얘는 이런 애는 죽어 닦긴 하나도 못 고치고 내가 봤을 땐 지금 끝내는 게 맞을 것 같대. 그때 갑자기 뭔가 번개 빡빡 이러더니 딱 전화하자마자 나 과 애들이랑 오늘 술 마셔야 돼가지고 못 가. 한강에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야. 제발 그냥 왔다만이라도 그냥 가래. 그래서 나는 아니 술 마실 거고 거기 가지도 않을 거고 안 가기 잘했다. 너랑 헤어질 거야. 근데 한 달 내내를 괴롭혀. 자기 죽겠다고. 안 죽어. 안 죽어. 죽어도 안 죽어. 걔가 그런 식으로 죽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러는 것 또한 너무 나한테 폭력적인 거야. 맞아. 나도 근데 그런 갑자기 돌변하는 남자친구가 예전에 있었어. 구남친. 어떻게 돌변해? 막 던지고? 어, 막 던지고 고함을 막 네가 그랬잖아! 막 이런 느낌. 아, 너무 못났어! 그 진짜 진짜 그래서 나는 그걸 듣고 그냥 이러다가 나는 한 두세 번 보고는 헤어졌던 것 같아.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아닐 때는 너무 착하고 공소수. 진짜 러블리. 평소에는 잘해준다. 근데 가끔씩 나오는 폭력적인 모습. 그것도 그 사람의 모습이야. 와, 이게 진짜 본성일 수가 있단 말이야.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딱 멋있게 남자친구가 막 여자친구가 막 얘를 막 토하면서 막 얘기하려고 하면은 딱 틀어막고 키스를 해버리잖아. 싫어. 진짜 옛날 거. 여자 말에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. 근데 하는 그 사람은 아마 자기가 되게 멋있는 남자친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. 이런 모습 있잖아. 뭐 치마 갈아입고 와. 뭐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설마 내가 너무 예뻐서 나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진짜 그런 거겠지? 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. 정신 차려! 자, 사랑해서 그랬어. 역으로 한번 생각해봐. 남자친구가 했던 그 똑같은 그 행동을 남자친구를 위해서 난 너를 사랑하니까 핸드폰 던지고 왜 반바지야? 뭐야 이러면서 막 갈아입 거야. 너 다리 털 보이는 게 싫어. 아무 여자도 너 다리 털을 봐선 안 돼? 안 돼. 그러니까 역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. 그게 진짜 사랑인지 답이 딱 나오잖아. 지금은 뭐 여자분 핸드폰을 던졌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던진지 어떻게 알아요? 독단적인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폭력적이고요. 이런 사람들은 사실 특징이 집안에서나 뭐 어디 직장 나가서나 정말 온갖 스트레스를 자기 연인에게 푸는 사람들이 있다고요. 여자든 남자든. 근데 그 소중한 사람한테 잘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언어로든 뭐로든 폭행을 한다는 것은 사연자분께서는 그냥 빨리 빠져나오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해우소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. 왜 그럼. 사연자가 해우소가 되냐. 그럼. 안 된다. 좋은 남자는 너무 놀랐어요. 진짜 여기 이분께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안전이별 하시길 바라겠어요. 어떻게 부른다? 야비야 너 떠나 보내. 넌 가! 가라고!